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알짜 정보를 알리고 자세히 파고드는 우리 동네 알파고. 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12월 1일 0시부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력한 핀셋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4일까지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며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 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가 시행됩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학원과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호텔, 파티룸에서의 연말 파티가 금지,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역시 취소를 권고하고 있으니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 지인을 위한 방역수칙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와 소식들을 준비한 국내 방송사 최초 AI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알파고.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해시태그 로컬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우리 지역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로컬 5위, 태안고용복지센터입니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태안고용복지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구인, 구직자 취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안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로컬 4위, 한식입니다. 한식진흥원에서 어른이 101장 사생대회 한식 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한식진흥원 대표 캐릭터인 밥돌이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식의 매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제출 형식은 자유 형식으로 모든 형태의 글, 모든 형태의 그림 모두 가능합니다. 한식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공모 마감은 2021년 1월 6일 수요일 자정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식진흥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로컬 3위, 윤봉길 의사입니다. 예산군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윤봉길 의사의 일대기를 담은 체험용 VR이 마련됐습니다. 충의사 사단과 상해임 시정부 청사를 배경으로 역사적인 현장이 생생하게 재현됐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한인회국단 가입과 선서, 콩커우 공원에서 물통 폭탄을 던지는 과정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로컬 2위, 청년 네트워크입니다. 충남도가 청년의 자발적 협의체인 충남 청년 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합니다. 충남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이 정책의 주체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도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통 기구입니다. 모집 인원은 120여 명, 모집 기간은 12월 10일까지입니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로 충남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충남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입니다. 신청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로컬 대망의 1위,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서산시가 2021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공익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이시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8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할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지참 후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알파고 두 번째 코너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는 알쓸 꿀팁 시간입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겨울철 불청객 정전기입니다. 정전기는 건조한 환경에서 잘 생기기 때문에 습도가 30%도 안 되는 겨울에 발생이 잦은데 정전기의 전압은 문손잡이를 잡을 때 4,000V, 스웨터를 벗을 때는 무려 14,000V나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전화량이 작아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미세한 전류라도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정전기 없애는 꿀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전기 없애는 방법 첫 번째, 실내 습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정전기는 건조한 환경일수록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습기 사용을 추천하며
가습기가 없을 땐 젖은 수건을 널어놓거나 화분이나 어항을 이용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한다면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전기 없애기 꿀팁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금속 물질 활용입니다. 동전이나 열쇠, 클립, 실핀 등 금속 물질로 잡으려는 물체를 노크하듯 가볍게 톡톡 두드려준 다음에 잡으면 멈춰있던 정전기가 금속 물질을 통해 이동하면서 전기가 흘러나가게 되면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전기 없애는 방법 세 번째, 신문지 활용입니다. 겨울철엔 옷을 입을 때도 타닥타닥 정전기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니트의 경우 쉽게 정전기를 느끼곤 하는데요. 섬유 재질로 된 옷들끼리 폭에 놓으면 마찰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상태로 오래 놔둘 경우엔 옷감까지도 상할 수 있어 보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옷을 보관할 땐 옷 사이사이에 신문지를 끼워넣어 옷장 속 습기도 잡고 옷끼리의 마찰을 줄여 정전기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정전기.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정전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취향별로 소개하는 여행이 취향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아름다운 겨울바다를 만나볼 수 있는 부산 해운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핫하게 떠오른 미포철길과 다리돌 전망대로 함께 떠나보시죠.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옛 송정역은 도심에 위치한 몇 안 되는 근대 역사로 비교적 원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소중한 재산 중 하나로 추억을 찾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여기 기차가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이렇게 나무로된 이 나무통 기차라도 있으니까 기분도 낼 수 있고 이곳은 또 여기 해운대에 사진 찍기 좋은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기차 출발합니다! 옛 송정역을 거쳐 옛 수영역까지 이어지는 미포철길. 비록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는 않지만 기차 대신 많은 관광객들이 산책을 즐기는 덕분에 부산을 대표하는 하나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와! 뻥 뚫리네요. 너무너무 좋죠? 와, 이 기차길을 조금만 걷다 보면요. 이렇게 멋진 해수욕장 또 부산의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철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법처럼 눈앞에 나타나는 푸른 바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적한 기찻길을 여유롭게 즐기다 보면 해운대의 또 다른 명소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수면에서 불과 20m 위에 세워진 스카이워크 다리돌 전망대. 지난 2017년 개장 이후 수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해운대 나아가 부산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투명 유리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벌신을 신고 전망대에 발을 들여보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절로 든다고 합니다. 해운대 바다의 아름다운 광경을 만끽할 수 있는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 이곳에는 또 다른 명물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소원을 들어주는 물고기입니다. 소원을 적어 매달아 놓으면 소원을 이뤄준다는 물고기. 여러분도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를 방문하면 꼭 한번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서 즐기는 색다른 매력과 아름다운 풍경. 우리 동네 알파고 여행의 취향을 통해서 눈과 마음으로 즐기신 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그때 꼭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일자리 잡고 보자 시간입니다. 서산시청에서 202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을 모집합니다. 서산관 내 농림어업총조사 수행 업무를 담당하며 운전 가능자와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모집인원은 160명이며 근무는 주 5일 근무입니다. 참고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내 모집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마감은 12월 29일까지입니다. 당진노인복지센터에서 주간보호센터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어르신들이 탑승하는 차량 운전을 담당하며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소지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는 주 5일 근무이며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모집기한은 12월 20일까지입니다. 예산 참사랑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시설 내 어르신 케어를 담당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은 2명이며 근무는 주 5일 주약 교대 근무입니다. 모집 마감은 12월 17일까지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A플러스 태안 노인방문요양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합니다. 방문요양센터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는 주 5일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모집기한은 2021년 1월 1일까지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열정 많고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난방기 등을 통해 실내 공기가 순환하면서 자칫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더 넓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난방기 가동 시에는 수시로 환기하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돕는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하루 3번, 10분 이상,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3분 이상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으며 다중이용시설 중 환기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곳은 2시간마다 자연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환기를 생활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우리 동네 알파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